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자기 피부 예민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민 보습형 피부를 위한 제품들을 저는 가지고 왔어요. 이 브랜드가 피부 관리실에도 맞아요, 많고 피부과에 맞아요. 되게 많더라고요. 피부과에 많이 있는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여기 제품을 몇 개를 쓰는데 이 비비는 저는 또 처음 봤는데. 아 비비예요? 비비 자외선 차단제 겸 비비 크림. 오. 피부과 같은 데서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굉장히 자극 덜할 것 같고. 아 맞아요. 예민한 피부들한테 꼭 추천해주는 제품이기도 해요. 사실 이 브랜드가 예민한 피부를 위한 브랜드거든요. 선크림에 더 가까운. 어 맞아요.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하기 귀찮을 때 딱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서 편할 거예요 아마. 그냥 커버력은 CC 크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여기다가 컨실러로 조금 섞어서 하면 맞아, 잡티가 있으면 그러면 확실히 커버력도 생기고 민감한 피부에도 잘 맞고 SPF 지수가 심지어 또 50이네요. 올해 3월에 출시된 제품이고 이렇게 선크림을 쿠션화해서 만든 거예요. 보시면은 안티폴루션 기능은 당연히 있고 트러블도 방지해주고 톤업도 올 봄에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에요. 어린 친구들이 하얗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은 제품이긴 해요, 사실은. 그린 컬러는 홍조를 잡아주고 맞아요. 원래 붉은 피를 잠재워주긴 해요. 저도 홍조 때문에 그린 코렉터를 진짜 많이 써요. 맞아. 이 제품 나도, 쓰면 좋아하시겠다. 나도 이 정도. 한번 발라보세요. 확실히 쿨링감도 있고 시원하고 너무 과하지 않게 밝아지는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써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. 이 브랜드가 쿠션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죠? 진짜 정확히 안다. 역시 뷰티 유튜버. 역시. 역시 남달라. 되게 특이한 게 투톤 컬러예요. 이게 이성경 투톤 선스틱이 되게 유명한 제품이고요. 3월에 출시됐어요. 이 브랜드가 원래 투톤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맞아요. 유명하지 않나? 맞아요. 맞아요. 선스틱에다도 응용을 해서 투톤으로 나왔구나.